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저번 가챠샵에서 뽑아왔던 포켓몬 데스크탑 컬렉션 인기 투표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약 1874명의 구독자분들이 인기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많은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인기 투표 1등을 한 포켓몬은 누구일지,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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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 무려 964표를 받았어요.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제일 예쁜 포켓몬으로 뽑혔습니다. 이브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너무 귀엽다고, 우리 집 강아지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브이가 제일 예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브이가 자고 있어서 수상소감을 못 말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브이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잠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인기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슝! 오늘은 짠! 페페리코 시리즈 4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다가 페페리코 전 시리즈를 다 할 것 같아요. 페페리코 시리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페페리코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역시나 예쁜 페페리코들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시크릿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9개가 들어가 있는 한 박스를 샀거든요. 일단은 이 안에 있는 페페리코들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9개의 페페리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가지 종류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3,9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박스를 구매하였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페리코는 누가 나올지. 자, 역시나 작은 은박지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개봉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짠! 아니, 이 친구는... 대박! 까자마자 나왔어요. 시크릿입니다. 핑크 마린인데요. 여기에는 핑크 마린이 없죠. 오, 대박! 초판부터 시크릿! 페페리코 시리즈 4번. 제가 처음으로 뽑은 페페리코는 페페리코 시크릿 핑크 마린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올지. 짠. 자, 두 번째 한번 바로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 아이는 뭐지? 이 친구는 브이넥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브이넥 옷을 입고 있고, 이 가운데 별이 박혀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약간 주황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황빛 옷에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두 번째 페페리코는 브이넥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 세 번째는 누가 나올지. 오, 일단 시크릿이 나와서 역시 좋네요. 자, 바로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오, 이 친구는 레드 스트라이프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빨간색 줄무늬에다가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뭐지 이거? 단추인가?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레드 스트라이프면은 우리 예전에 뽑았던 몰랑이 중에도 레드 스트라이프가 있었잖아요. 짠. 갑자기 몰랑이랑 이 레드 스트라이프랑 인사시켜주고 싶었어요. 안녕, 나는 몰랑이 레드 스트라이프야. 나는 하트렉스에서 왔어.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3번 가차샵에서 왔어. 3번 가차샵에서 형진님이 3,900원에 사왔죠. 반가워. 뭐야, 이게 무슨 대화야. 자, 아무튼 이렇게 몰랑이 레드 스트라이프랑 비교를 해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전시해두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개봉해볼게요. 다음 거는 무엇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꺼냈습니다. 바로 한번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요, 이건 뭐야.
네 번째로 나온 것은 스포티 룩을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어요. 오, 뭔가 바로 운동을 하고 활동적일 것 같은 느낌의 스포티 룩을 입은 페페리코인데요. 이렇게 약간 스트라이프 무늬를 입었고 페페리코라서 핀가? 너무 예쁜데요. 자, 제가 네 번째로 뽑은 아이는 스포티 룩을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자, 다섯 번째도 한번 빠르게 개봉해 볼게요. 과연 하나, 둘, 셋, 짠, 슉, 짠. 오, 뭐야? 테니스 룩을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어요. 오, 너무 예쁜데 이것도? 약간 이거 테니스 치마 같은 느낌이죠. 뭔가 팔랑팔랑하는 듯한 느낌의 테니스 치마를 입었고, 그다음에 위에는 약간 분홍색의 옷을 입고, 여기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 테니스 룩을 입은 페페리코가 다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진짜 조그만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앙증맞게 생겼니? 네 테니스는 칠 수 있겠니? 테니스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유 쿵.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여섯 번째는 무엇이 나올지. 자, 여섯 번째 한번 바로 개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슉. 오, 너무 예쁘다. 세일러복을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항해사들이 입는 옷 같은 거를 입고, 여기에 별이 딴딴딴딴 별이 네 개 하는 이게 뭐야? 무슨 패러디야? 하는 옷을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역시 페페리코의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페리코는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정말 예뻐요. 자, 이제 마저 세 개를 더 까볼게요. 여러분, 이거 세 개 까는 동안 혹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잠시만 시간 내서, 딱 2초만 시간 내서 다녀와 주세요. 자, 세볼까요? 1초, 2초, 와, 다 누르고 오셨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것도 개봉을 해볼게요. 일곱 번째는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짠. 과연,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스쿨룩인가 보다. 일곱 번째로 나온 것은 프레피 룩을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레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학생 때 교복 같은 거 입잖아요. 그 교복 모델들은 항상 현존하지 않을 것 같은 되게 멋있는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왠지 그런데 나왔던 이제 교복을 입은 페페리코가 일곱 번째로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역시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자, 이제 어느덧 두 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두 개 마저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개봉해볼게요. 짠. 슉. 슉. 오, 이건 뭐야? 저 네이비 색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이비에다가 별도 박혀있는 네이비 드레스가 여덟 번째로 나왔어요. 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몰랑이가 또 있죠? 짠. 뭔가 나이트 스카이랑 색깔도 비슷하고 몸에 별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얘네 둘도. 이렇게 두니까. 안녕, 나는 네이비 드레스야. 너... 또 하트렉스에서 왔다며? 응, 나도 하트렉스에서 왔어. 너는 삼분 가차점에서 왔다며? 형, 왜 이런 인사를 왜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여덟 번째로 나온 페페리코는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어떤 페페리코가 나올지. 자, 여러분, 마지막에 혹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정말 좋아요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 여태껏 뽑았던 페페리코들이 다 출동할 거니까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과연 마지막은 짜자자잔. 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스웨트 셔츠를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스웨트라는 뜻은 이제 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웨트 셔츠는 땀 배출을 쉽게 해주는 셔츠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뒤에 뭐 별도 이렇게 박혀있고 노란색의 큰 왕별. 왠지 이거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구슬? 그걸 뭐라고 하지? 일성구 같은 느낌이죠. 왠지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용이 나올 것 같은
마지막으로 나온 페페리코는 스웨트 셔츠를 입은 페페리코가 나왔습니다. 짠! 이렇게 여태껏 개봉했던 페페리코들이 다 모였어요. 와, 나중에 페페리코 시리즈 전 시리즈를 다 개봉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모으면 모을수록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으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정말 재밌는 영상 바로바로 찾아가니까 여러분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